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네? 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오늘 못해드립니다. 네. 아, 전화 걸어. 아, 씨. 이거 뭐지? 아, 일단, 어차피 끊어서 끼면 되니까. 줄이 남아도니까. 나중에라도 이거 풀 얘 때문에 풀지 못해. 이거 안 들어가요 이게. 이게 이거를 선반에 너무 올렸어. 나중에 이거 개조하는 게 있긴 있는데 교체도 안 되겠네요. 예, 그쵸. 이거 맞는 걸로 그냥 껴야 되는 거죠. 이거 살릴 수 있으면 이대로. 예. 아, 여기 고객님 오래 사셨다고 했나요? 아니, 그렇게 오래 살냐. 아, 전에부터 왔을 때 이걸로 쓰신 거예요? 예, 예. 아, 그렇구나. 이거 수상하다. 응? 저 연결된다고 수상하네. 까딱까딱 그래. 응?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풀 정도면
이 사람들 힘 이거 조일 때 세게 조이다가 꺾인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안 풀리게 쪼여놓으면 딱 답이 오야. 이게 풀려야 돼요. 예, 네, 이렇게 꽉 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뒤틀리거든요. 꺾였네. 힘없이 잡아오는 데다가 꺾여서 빠졌어요. 네. 꺾여서 빠졌잖아요. 무리하게 조인다고 튼 거예요. 예. 아, 정말 진동으로 통해요, 진짜. 그거 여기서 끝나서 연결해 드릴게요. 제가 예. 지금 갔다 올게요. 예, 제 차로. 예, 이제 사갖고 와가지고 갈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아, 어차피 갈 때 갈아요.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. 공사할 걸 준비해 갖고 와야 되니까 잘라야 될 것 같아. 이게 여기가 물이 있다는 거는 이 밑으로는 안 샌다는 얘기예요. 네. 여름이나 이럴 때는 네. 별로 이게 뭐 이렇게 뭐 심각하다는 거 입으로 못 느꼈었는데 네. 사실 날 추우면서부터는 네. 그쵸, 오른손으로 이제 많이 좀 잡아 보는 것 같아서 스탠리 열풍기로 이 PPC 배관을 조일 때 그래서 앞차기 배관의 링이 PPC 배관을 연질로 만들어 줘 가지고 이제 압착할 수 있게 그때 필요한 것은 이제 열풍기인데
이렇게 열을 초기에 좀 가해주고, 그 다음에, 손으로, 사람의 토크 힘으로, 공구를 쓰지 않고, 최대한 이렇게 조여줍니다. 예, 그러면 열을 가해주면 더 잘 들어가요. 예, 일반 냉간시보다는 열을 가하면 더 잘 들어간대. 그래서, 이제, 다 들어갔을 때, 그때 이제, 나머지 이제 공구를 쪼여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쪼여준 다음에 또 열을 가해서 너무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은 이제 이게 녹을 수 있으니까 일부 적당히. 네,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갑니다. 이제 그러면서 배관을 앞창이 이제 꽉 잡게 되는 거죠. 여기는 이제 110m 발라드릴게요. 여기 시멘트 바르고. 아니, 여기까지 그냥 110m 발라도 되겠다, 그냥. 혹시 열릴까봐 쪼여놔야지. 아유, 씨, 난 진짜. 네. 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다른 데 알아보셔야 돼요. 제가 못 갑니다. 이리 밀려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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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, 어제 밤부터 그냥. 아우, 이제 가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전화 꺼놨네. 아.